상순 중생 예, 아홉 번째 24쪽 표지 24쪽 항이란 말은 항상인데 항자를 보면은 재밌는 글자예요. 마음심이 들어가 있죠 앞에 그죠. 그리고 가운데가 날일자가 들어있죠. 위 아래 하늘 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심 빼고 위 아래가 가운데가 날일 날은 이제 날은 달을 나타내기도 하고 태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에요. 하늘과 땅까지 태양빛이나 또는 달빛이 비친다 그래서 이 글자를 따라갈까요? 뻐들궁 뭐라고? 예, 혹시 여러분들 해인사 합천인사 갈 게 있으면은 해인사 딱 들어가면 일주문에 이 글자가 딱 튀어 나옵니다. 흥만세이 장금, 그죠? 역청금이 불 뭐라겠더라 아무튼 그 나와요. 그때 금자란 말을 못 읽으면은 이렇게 가운데는 날일자인데 무슨 글자인고 하는데 자 한번 그려봐. 가운데가 태양이나 달이 있다. 그리고 위에는 하늘, 아래는 땅. 이게 태양이나 달빛이 하늘부터 땅까지. 항상 비친다 해서 긍, 뻗칠 긍, 무슨 긍? 그죠? 긍정할 때 긍자하고 틀려요. 이 글자는 뻗칠 긍. 이게 항상 태양빛이 하늘부터 땅까지 뻗어있다. 그 말이겠다. 그죠? 거기에 마음심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심. 항상 그렇단 말이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항상 뻗어있기 때문에 항상 할 항. 그죠? 항상 할 항자 많이 써봤죠? 들어는 봤는데 이런 뜻을 몰랐지, 그죠? 이런 것은 정각사 안 오면 못 들어볼 내용들이요. 그죠? 순자는 이제 네 천자 플러스 머리를 나타내는 머리 항, 머리 숫자가 써있어요. 그죠? 머리 숫자는 뒤에 네 천자가 있고 머리 숫자가 있는데 머리는 머리부터 목으로 해서 몸통으로 발까지 그려진 게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수부라고 있고 앞에가 이제 공부할 때 목수 공인 공작할 때 공자가 들어가면은 목항자가 되고 그죠? 또 요 머리수에서 뒤에 터럭삼이 들어가면은 터럭수라고 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내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머리가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따라간다.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내천 물이 흘러가듯이 머리가 생각이 가는 쪽으로 흘러간다 해서 따를 순 그럽니다. 따라간단 말이니까 어떤 경우는 또 순할 순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여자들 태어나면 순자라고 많이 썼어. 왜냐하면 순자는 순종한단 말이 나온 건데 여자는 태어나면 요즘은 큰일로 쫓겨납니다. 옛날에는 이야기야. 삼종지사 그랬거든. 태어나면은 부모를 따라야 되고, 그죠? 또 시집가면은 남편 따라야 되고, 또 남편이 없으면 자식을 따라가야 되고, 아들을. 그리고 삼종, 요즘에 삼종지사 말하면은 쫓겨나고 굶어 죽기 딱 좋은 적인데, 그죠? 요즘에는 여권 신장 돼가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옛날 이야기요. 옛날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순자는 딸을 순. 중생이란 말은 원래는 눈, 목, 자의 사람인 세계예요. 사람인 세계란 말은 여러 사람 뜻입니다. 그래서 눈, 목, 자를 사람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눕혀놓은 모양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경우를 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대중, 소중, 그죠? 그러니까 중생은 수많은 생명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중생 그러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조금 더 심화 있게 말하면은 깊게 말하면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생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들의 반대가 중생. 우리는 깨달을 사람들이니까 보살 그러면 보살인 거잖아요. 나는 이제 못 깨달았는데
깨달으려고 왔으니까 보살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준비하고 왔으니까. 전에 보살 설명 많이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 가야 됩니까? 바로 이 말이 부처님도 중생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항상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어쩌다 어떤 날이 아니고 항상 늘 중생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조금 사회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로 욕구에 맞춰야 된다. 예? 욕구. 다시 말하면 학원 사업한 사람들은 혼자 잘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야 하잖아. 요즘에는 자모들의 욕구도 맞춰줘야 되잖아. 예? 혼자만 잘 가면 안 되잖아요. 빵집이 있는데 여기 군포에 홍종원 빵집이 리모델링해서 2일부터 다시 재기장했는데 차들이 막 엄청 나잖아요. 근데 비싸더라고. 맛은 좀 좋다. 나는 맛을 모르니까 나는 양만 많으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 양만 많으면 좋아하거든. 식빵도 다 좋아하는데 거기는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맛있대. 안 씹어도 넘어간대.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요즘 사람들의 미각에 맞춰서 만들어서 그 대신 비싸게만 파는 거야. 안 그래요? 또 거기 가면 정원이 잘 돼 있어. 정원수 하나가 막 몇 억짜리도 있고 몇십억짜리도 있고 사가지고 박심하라단 말이지. 요 사람이 뭐 몇 군데 체인점이 있는데 동탄 신도시에도 뭐 3,000평 된다고. 그래도 호텔처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케이스는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에 맞췄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맛집이나 잘 때는 슈퍼, 잘 때는 회사, 삼성 갤럭시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막 만든다고 팔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속도 조절을 합니다. 아, 이런 제품 만들었을 때 나가겠다. 조사를 해. 그 중에 실패한 것도 많단 말이지.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 만들 때 만약에 1970년대에 만들었으면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욕구에 딱 맞춰 팔려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린 거란 말이지. 지금 겨울 다가왔는데 지난 11월 달에는 겨울 그래도 별로 안 추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털 파카 이거 안 팔려버리잖아. 갑자기 추워지니까 난리가 나잖아. 예? 이게 바로 욕구. 그래서 중생들이 원하는 욕구,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부처님도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속에 절에 가면 가끔 이런 말, 가끔 대부분 그런 말 합니다. 절이 옛날 맛이 안 나. 옛날 맛이라는 것은 초가집처럼 기아집도 옛날 아주 낡아 빠져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것처럼 화장실 저 떨어져 있고, 그죠? 가라고 이러면 살지도 못해. 요즘은 다 뜯어 고쳐가지고 각 방마다 세면장, 화장실 다 만들어 놨어. 그죠? 호텔처럼 만들어 놨어. 그래서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유혹하니까 줄 서서 달려오잖아요. 왜냐면은 딱 가보면은 방도 그냥 깨끗하고 호텔 못지 않아. 비용도 비싸지도 않아. 돈 내긴 하지만은 또 서비스도 좋아. 그 다음 명상도 가르쳐줘. 응? 또 새끼 밥을 또박또박 차려줘. 얼마나 좋아. 응? 손님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하니까 줄 서가지고 템플스테이 하는 사찰들은 서로 가려고 난리가 아니잖아. 줄 서잖아. 특히 시즌 되면은 자리를 못 잡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요즘엔 또 체험이 옛날에는 수련대에 그래가지고 새벽 예불 3시 반 딱 일어나서 예불 하고, 또 참선하고 막 시켰는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힐링형, 휴식형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쉬었다 가라고. 한 방에 가족 방 크게 만들어서 침대 네 개 갖다 놓고 가족이 쉬었다. 두 개 2인실, 연인들이나 부부 가면 2인실, 가족이 가면 4인실, 혼자 가면 1인실 붙인단 말이지. 그죠? 또 대중방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 갔다 오고서는 야, 좋은 경기에 문 창 열면은 그대로가 그냥 수채화 아니요? 그죠? 자연경관 얼마나 좋아. 봄 되면은 파란색,
예? 이제 가을 되면 오르골프로 할까, 그죠? 겨울 되면 겨울대로 아쉽죠, 좋고. 또, 예, 뭡니까? 훈한 온도를 방해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었다 가고 한단 말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욕구에 맞춰서 바로 2500년 전에 부처님들께 중생의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했다 이야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항순중생. 따라할까요? 항순중생. 자, 항상 중생의 뜻에 따른다. 이 말이 이제 병원에 가면 하나 더. 종합병원 가시면은 무슨과 무슨과 무슨 병도 많잖아요. 근데 각각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신과 암 환자들 있는 곳, 정형외과 있는 곳, 이비인후과 있는 곳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한의원도 있고 그처럼 부처님도 마치 의사와 같아서 병에 따라서 치료한다. 그걸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 응병여약. 뭐라고요? 병에 응해서 응병. 여약 투여한다. 약을 투여한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대기설법. 뭐라고요? 대기설법. 그 사람의 근기 능력에 맞추어서 법을 설한다. 내가 지식 자랑하면서 막 영어로 말하고 일본 말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풀어주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을 위한 스님의 하나의 대기설법.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춰서 한자를 모를 걸 알고 써놓고 설명 또 해주고. 이게 대기설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듣고 삼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면 안 되겠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 시작. 여러 불자들이여 항상 중생을 따른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는 가지가지 차별이 있으니. 차별이란 말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말이야. 수많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따라할까요? 시작. 이를테면 알에서 태어난 건 뭐라고 그래요? 난생. 태로 태어난 건 뭐라고 그래요? 태생. 습기에 태어난 건 뭐라고 그래요? 습생. 변화에 태어난 건 뭐라고 그래요? 화생 등이 있느니라.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는 또 땅, 물, 불, 바람 이걸 따라할까? 지수화풍. 뭐라고요? 땅에 사는 것, 물속에 사는 것, 불속에 사는 것, 바람 사는 것. 산다는 말보다는 땅을 의지해서 사는 종류들. 물, 불이란 말은 팔팔 끓는 불이 아니고 활활 타는 불이 아니고 온도를 말합니다. 지금 한겨울이지만은 영하 몇 도라 해도 일종의 온도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또 월드컵하고 카타르는 지금 영상 35도, 40도 지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온도. 저온에 사는 경우, 고온에 사는 경우 많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는 시작. 이들 가운데는 땅, 물, 불, 바람 등을 의지하여 살기도 혹은 허공이나 초목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등 저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 가지가지 몸, 가지가지 형상, 가지가지 모양. 여기서 사생했죠, 그죠? 태생은 포유류. 우리 사람들은 포유류죠, 그죠? 포유류. 그 다음에 난생은 조류 종류. 습생은 뭐예요? 물속에 사는 어류 종류. 그죠? 화생은 혹시 지옥, 태어났는데 지옥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축하함 보낸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천국이나 극락에서 결혼식 할 때, 무슨 뭐 화환 보낸다. 만들어봤죠. 그죠? 거기는 바로 태어나가 변화해서. 그래서 화생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속에서, 산에 가면 송충이 많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나방으로 바뀌잖아요. 일종의 변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매미 같은 것도 그러고. 구더기도 바뀌면 뭐가 돼요? 파리가 돼, 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변화한다, 탈피한다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쉽게는 도깨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도깨비가 장가 갔단 말 못 들어봤지, 그죠?
출산할 때 못 들어봤지, 그죠? 도깨비인데 갑자기 커졌다고 갑자기 사라지고 하잖아요. 도깨비 볼 안 보셔, 시골에서 안 보셨어요? 우리 어려서 많이 봤는데, 그죠? 아무튼 그걸 변화해서 태어난다. 극락도 극락에 태어나면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야. 아미타게 나오잖아요. 우리 지장제일날 또 공부할 건데 극락 태어나면은 인간의 몸으로 안 태어나. 그러니까 화장하고 매장하고 하는 거요. 요 몸 가지고 가면은 늙어서 쭈글쭈글한 몸 가져가면 극락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환영할까 안 할까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거기는 부처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 태어나.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든다는 말도 돌아가신 분도 열반에 든다. 일종의 부처님 세계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옥 가면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으로 안 가고 거기는 그죠? 돌아가신 분의 모습으로 안 가고 거기는 지옥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옥 가면 말이죠. 도산지옥, 칼산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칼로 목을 딱 쳤는데 비명소리면 죽었다가 또 붙어버려 목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화탕지옥, 화탕지옥은 가마솥이거든. 그 가마솥도 그냥 가마솥이 아닙니다. 구리물 용광로. 네? 용광로 알죠? 센물, 구리물. 얼마 전에 그 현대제철이나 뭐 포항제철에 작업하다 사람이 빠졌는데 뼈도 안 남는다. 다 녹아버려. 에밀레종 들어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 경우는 넣다가 뺐다가 한다니까. 화탕지옥 가면은. 안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공덕을 짓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지가지 모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수화풍은 땅, 물, 불, 바람, 만물의 근원이고 수량이란 말은 수량, 생명들의 어떤 나이. 하루살이가 내일 알까요? 몰라요? 물어보셨어요? 인생의 하루살이요. 하루살이가 말이죠. 매미하고 싸우는데 매미가 하도 하루살이 막 달라드니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더래. 매미들하고 또 이제 새하고 싸웠는데 매미들이 응? 안 되니까 뭡니까? 새들이 안 되니까 내년에 보자 그렇게 매미가 뭐라고 그래? 우리 내년에는 없다 그러더래요. 그죠? 응? 자, 아무튼 수명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봅니다. 가지가지 나이 수량, 수량, 그죠? 수량.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 김정은 아직 아닌데 김일성, 김정은의 여인들, 부인들 몇 명 있잖아요. 40대, 50을 못 넘었더라. 다 일찍 죽었어.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명이 짧아요. 생각보다. 조선의 왕들 평균 나이가 40이 안 됩니다. 30대 중반이에요. 왕 그러면 잘 살 것 같고 뭐 온갖 그냥 아주 화려하고 호화롭고 그죠? 불로 잘 살 것 같잖아요. 오늘 못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 천하통이라는 사람 47이 죽었어요. 이게 나이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가끔 이제 스님들은 당나라 때 스님들이든 송나라 때든 요즘이든 옛날에 스님들은 90 넘은 사람이 많았어. 요즘은 일반인도 많지만은, 그리고 보면은 어떤 게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편안은 못하겠지. 아무튼, 그래도 왕을 서로 하려고 그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보고. 수명은 다 다양하단 말이지. 그죠? 가지가지 종족. 종족이란 말은, 여기서 종족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말 설명을 다 하면 한 적이 없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가 미국을 지금은 민주주의 나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를 거의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고 자유를 표방한 나라 생각하는데 불과 링컨이 있기 전 독립운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미국은 노예제도가 심각했단 말이지.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개 나눠졌었습니다.
일부는 네덜란드 식민지, 일부는 스페인 식민지, 일부는 프랑스 식민지, 일부는 멕시코 그랬거든요. 미국은 얼마 안 됐어. 미국 독립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땅이. 근데 독립하면서 이제 국제정세가 돌아다 보니까 미국이 좀 자리 잡아가려고 할 때 네덜란드가 머니까 지배하고 있던 땅을 미국이 판 거야. 싸게, 아주 헐값에. 또 스페인도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미국이 헐값에 팔았어. 프랑스도 지금 제일 곡창기대에 있던 버지니아 이런 쪽 있잖아. 거기도 프랑스 영이었거든요. 미시시피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고 막 했잖아. 내분이 일어나니 관리가 안 돼. 멀고 그래서 미국이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절대 헐값에 그냥 땅을 사들여서 넓어진 거야. 또 마치 이제 멕시코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미국이 또 멕시코까지 텍사스가 다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 커진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부, 북부가 이제 남부가 흑인 노예가 많아. 노예를 파는데 종족 나왔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이 수입이 오다가 나중에는 수입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노예 시장을 하는데 노예끼리 흑인끼리 결혼시켜서 10명 이상 나오면 노예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가장 많이 번식한 사람이 41명 나왔대. 쌍둥이 포함해서. 사람이요, 동물이요? 그게 미국이 자유주의 표방한 나라예요? 우리가, 예? 부러워할 나라입니까? 불과 몇 년 전이요. 그 다음 이제 링컨 때 와가지고는 드디어 뭐 남북전쟁이 가지고 노예 해방시켰지만 지금도 미국 가면 차별이 얼마나 심해요. 그게 1800년대 중반에 노예 수입을 못하게 하고 못 잡아오게 이제 금지령이 만들어지니까 남부에서는 우리 그때가 뭐냐면은 산업혁명 해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면직물, 옷감, 의류, 옷감들. 응? 예전에 마로 입다가 실크 신은 비싸고 마는 또 거칠잖아. 면직이 생기면서 이제 면직 방적 공장이 이제 흥하게 되니까 목화 산업이 흥해지고 그걸 이제 수입하려고 인도에서 가져오려고 영국이 인도 지배에서 목화 가져오고 응? 미국이 마찬가지 남부지방에다가 심어보니 아프리카인들은 심었단 말이지 심으면 잘 되거든. 그래서 미국이 심어가지고 하는데 다 손으로 해. 목화 속에 씨도 발라야 되고 그걸 또 막 해야 돼. 가공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노예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못하게 하니까 노예 값이 올라가. 그래서 당시에 노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는 4,000명 한 농장이에요. 농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고, 응?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복의 나라고 그런 나라였을까? 응? 지금도 엄청 그런 게 차별이 심한 나라지, 그죠? 그래서 종족이란 말 또 한 가지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 생긴 원인은 종족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할아버지 하면서 단군 할아버지 내세우고 전쟁하지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라고 하는, 예? 그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 종족 중심으로, 모인 종족 중심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선택받았다 해가지고는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을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딴 말이지. 예? 셈족, 뭐 훈족, 예? 뭐 무슨 뭐 게르만족. 히틀러도 게르만족이잖아요. 게르만족에서 전쟁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종족. 근데 부처님께서는 종족도 많지만은 다양하지만은 불교는 평등을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구제될 수 있다. 상당히 불교는 앞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도의 힌두교나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쇠퇴했지만은 당시 굉장히 인도에서 호응을 받았어. 특히 그 하층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25쪽 다시 한번 가지가지 나이가 차별이 많다. 가지가지 종족, 가지가지 이름, 가지가지 심성, 생각이 다 다르죠. 심성의 성품이 다르죠. 그죠? 이름도 다르죠. 가지가지 행동,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 없고 행동 다르죠. 그죠? 쌍둥이도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몸가짐, 가지가지 의복, 가지가지 음식, 가지가지 마을, 가지가지 성읍.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동네가 있고 동네마다 문화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산골짜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네가 많거든. 그래서 예, 강원도나 여기 신안 벽지 가면은요 섬마다 문화가 다른 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폐쇄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문화가 전달이 안 된 거야. 그 속에서 또이 만들어진 문화. 제주도 같은 게 그런 경우잖아. 제주도 지금 남아있지만 제주도는 지금은 많이 이제 개방되고 섞이다. 옛날에는 조그만 섬은 더했어요. 지금도 신안 가면은 여러분 집에 신주단지 있나요? 있어요? 항아리 갖다 놓고 다 모셔놓고 절대 그것은 버리도 못하게 하고 손대면 큰일 나고 신안이나 진도 가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많이 남아요, 그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가지가지 성읍 동네들, 그죠? 가지가지 궁전. 궁전도 동네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혹시 전라남도 진도 가면은 옛날에 궁전이 있단 말 들어봤나요? 진도. 진도 사신 분 아니, 누가 안 계세요? 고려의 최충원이라고 하는 무신전 그때, 삼벌초난이라고. 삼벌초가 뭐냐면은, 최충원이가 만든 자기 호위무사 가운데 별동군 이게 이제 동서중앙에 있었던가 봐. 삼별초인데 이 사람들이 개성으로 천도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중심 또 묘청이라는 스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몽골 침략을 반대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별동에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저항하다가 실패하면서 저 남쪽으로 진도까지 후퇴를 하며 진도에다가 성 만들어가지고 다시 왕궁을 지어요, 거기다가. 군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뭡니까? 저항군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자주 독립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쫓겨가지고는 고려 몽군까지 쫓겨가지고는 제주도까지 가서 일부 사람들로 도망가서 오키나와까지 갑니다. 오키나와 가면은 고려 삼벌초, 고려시대에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뭐라가 재밌지, 그죠? 그런 것들은. 자, 아무튼, 성읍, 궁전에 살기도 한다. 내지, 내지란 말은 영어로 뭐라 하겠어요? From to.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아, 내지가 뭐라고?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그죠? 모든 천룡, 팔, 부세를 배웠죠? 하늘, 용과 약창에 나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다 배웠지, 그죠? 임비인. 임비인은 긴나라 그래서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그죠? 임비인과 나중에 두 발 달린 것 여러 발 달린 것들이 있으며 이걸 보니까 그리스 신화가 한번 여러분들 어려서 그리스 신화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신은 몸통은 하나 머리가 50개 각 머리마다 손발이 달려 있어. 그래서 전쟁하면은 머리가 50개니까 손발이 다 있으니까 손발이 100개, 돌멩이 던지면 100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응? 그런 것도 신들도 있고 또 어떤 신은 말이죠. 다리가 수백 개야. 마치 그 뭡니까? 지네처럼. 몸통은 하나, 다리는 수백 개. 응? 등등 수많은 신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죠? 응? 그런 신들 모양도 생각한다면은 경전에 나온 내용이 호황된 건 아니고 아마 다양한 세계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빛깔이 있는 것, 빛깔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또는 비유상, 비무상은 따라할까요? 비유상, 비무상 밑줄 쳐보세요, 그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이제 현재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단세포 생명체 있을까 없을까? 말미잘, 히드라, 뭐 예전에 태초에 생명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생기는데 세포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또 생성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고등 생물학 발전되는 거, 아메바 이런 거 있지 않아, 그죠? 쉽게 말하면.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 안 나세요? 어려서 가물가물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사람 가운데도 되면은 뇌졸중 걸리신 분이나 뭡니까? 뇌사 상태 있으면은 생각이 없잖아. 심장만 뛰고 있잖아요. 안 그럴까요? 생각한다면 이 수많은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이 우주에는
다양한 종들, 다양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지, 그죠? 있느니라. 자, 그래서 내가 모든 중생들을 따라서 수순, 따를 수, 따를 순, 따라가, 따를 수, 따를 순. 어디 가면 여러분들 수순을 밟은다 말하잖아. 순서를 따른다 그 말이잖아, 그죠? 가지가지로 받아서 섬기며. 이 중생들을 부처님이 나열한 게 이 사람 뭐입니까? 다, 받들어 섬긴다. 그, 그러니까 중생들을 가지가지로, 어떻습니까? 받들어 섬긴다. 자, 능계보 26페이지.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이게 중생들 이름을 쫙 나열하지만은, 다 나열하지 못했지만은,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존재하는 생명들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생명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문화나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 심지어는 공양도 올린다. 심지어는 그분들이 행복해지도록 지원도 해 준다. 보세요. 26페이지.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누구같이 한다고?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누구처럼? 또 스승이나 아라한, 아라한도 스승이잖아, 스님이잖아, 그죠? 스승이나 수행자, 아라한, 부처님 내지는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없이 받들어 섬기느니라. 멋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동물 애호, 생명체 보호, 생명 사랑 운동. 여러분들 혹시 그 여자분 가운데 부인 제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침팬지 연구하신 분. 네? 그분이 학력이 중졸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분 영국 사람인데 말이죠. 어떤 기계 돼가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밀림 속으로 갑니다. 가가지고는 침팬지하고 이제 가까워집니다. 침팬지 주소 알았던가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만나가지고 행동들을 다 기록을 하고 심지어는 소리까지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대화를 합니다. 본인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침팬지가 하는 행동, 하는 소리, 군집생활하는 모습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발표했는데 세상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만이, 인간들만이 도구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고 말한다고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기록하고 관찰한 내용 보니까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한다. 침팬지도 말을 한다. 가족끼리 소통을 한다. 이걸 알게 된 거야.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줘버립니다. 고졸도 아니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을 박사를 줘버려.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세계 최고의 그런 동물 애호가이기도 하고 생명 존중가이기도 하고 침팬지 연구로 평생 뭐 50, 60,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 한번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있어. 어? 대단한 사람이요. 예,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침팬지, 오랑우탄 또는 등등등등 원인류들, 그죠? 보로보노랄지 원숭이랄지 이런 원인류들의 연구를 다양하게 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깊어지고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응?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면은 생명 존중,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뭐다? 불성이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부처님이 얼마나 이 지혜가 대단한지, 그죠? 중생 세계, 지구 또는 우주까지도 다 깨뜨려 본.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다중 우주란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우주는 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삼천 대천 세기가 있다. 뭐라고? 삼천 대천 세기가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병 들고 그런 중생 세계에서 자 26페이지 두 번째 달라. 시작. 병들고 아픈 이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에게는 부경을 얻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중생세계를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못 깨달은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그죠? 길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처방해. 아까 뭐라 했어요? 응병요약. 기억납니까? 해볼까? 응병요약. 병에 응해서 이게 진단서, 진단은 결과에 따라서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준다. 그리고 이제 불교 용어로는 대기설법. 뭐라고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린아이냐 지방이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액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맞춤식으로 욕구에 맞춰서 법을 설해준다. 대액이 설법 응병요약 그죠?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지 그죠?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키우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잖아. 욕구가 다르잖아. 또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에 맞춰가지고 알아차려서 부모님이 이렇게 앞길을 제시해 주면은 그 애는 빨리빨리 성공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젠가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철학과를 갔대. 자기 부모님 생각으로는 공대나 연구자 갔으면 돈 잘 벌고 취업 잘 될 건데 철학과 가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서강대 들어갔는데 예? 엄청 싸웠대 아들하고 쳐다보도 안 했대. 부모 생각은 뭐예요? 대학 빨리 졸업해가지고 돈 버는 계기가 돼야 되거든. 돈 취업되고 돈 벌어오고 해야 좋아해. 응? 장가 잘 갈 수 있고. 근데 얘는 철학과 가가지고 취업 되겠어요? 사회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공무원 시험 안 보고 공기업 안 보면 못 들어간다고 취업 안 되면 백수가 돼버리거든요. 응? 그러면서 한참 싸웠는데 졸업반이라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더라고. 아무튼 그런 부모들은 욕구가 어때? 아이들 생각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보세요. 싸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 그죠? 응? 학교 안 다니고 가수 해버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약사 출신인데 가수인 사람이 있지? 그러잖아. 응? 서울대 졸업했는데, 법대 졸업했는데 스님된 사람 몇 명 있어? 멋있잖아. 그죠? 응?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돌아가신 광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덕 스님. 지금 어떤 스님은 지금 우리 선배인데, 서울대 입학할 때 법대 들어갔는데 승복 입고 들어갔어. 졸업 승복 입고 졸업했어. 지금 스님이 계신단 말이지. 그런 분도 있어. 멋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멋있어? 멋있어요? 내가 아는 또 어떤 스님은 서울대 수학과 졸업해가지고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인데 연수원 졸업하고 출가해버렸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스님은 여기 이제 일산에 있는 스님인데 캐톨릭 신학대 졸업해서 신부 서품 받기 전에 출가해버렸어. 어떤 비구니 스님은 수녀 됐다가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서 출가해버렸어. 비구니 되버렸어. 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박사도 받고 있는데 불교로 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사람 많이 있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번 그, 네? 내가 주부로 있어야 할 팔짝 아닌 것 같아. 네?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노력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네?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아무튼, 예,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보살은 이와 같이, 자, 21 가운데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게 보살이야. 자, 무슨 까닭인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자, 그죠? 오늘 나눠드린 그 보충 자료가 이제 3개, 그죠? 중생 세계를 나누는 불교에서는 인쇄물 있습니까? 아까 3개. 3개. 우리 예불문 보면, 예불문, 예, 법에 보신 맨 앞에 예불문 가운데 3개의 도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예, 사생자부. 예불문 18쪽. 법에 18쪽 보시면 3개의 도사, 사생자부. 그죠? 3개 도사란 말이 3개, 따라서 3개. 도사, 사생, 자부. 삼계는 따라가 욕계, 색계, 무색계, 사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걸 말하는 거거든. 자 다시 프린트물로 와가지고 자, 삼계는 욕계 그래서 욕계는 욕망의 세계, 우리 인간 세계 말해. 욕계는 크게는 예,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보다 아래가 다섯 네 개가 있어요. 따라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어? 아수라란 말은 많이 쓰죠. 아수라장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 세계는 주로 싸움을 좋아하고 시끌시끌하고 항상 웅성웅성거리고 집중이 안 되는 세계예요. 아수라는. 물론 아수라란 말이 영화에도 나오고 뭐 게임에도 나오면서 예? 제석천의 호위무사인데 제석천의 첩을 건드려가지고 제석천에 버림받아가지고 쫓겨났다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해석지는 들이받은 사람이 아수라다. 나중에 부처님 만나가지고 그 악한 심정, 악심, 억하심정이겠지, 그죠? 억울한 마음, 어? 그걸 누르고 선한 인간을 도와주는 신이 됐다. 그래서 신 중간에 아수라가 있는 거예요. 8부 중에 들어가는 게 아수라가. 자, 그런, 이제, 부처님의 교화 능력이 대단하죠. 그죠? 욕계는 그러니까 아래로는, 인간보다 아래로는 뭐라겠어요? 지옥. 뭐라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다음 인간이 있죠. 인간은 천상. 천상을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천상을 하나로만, 천국으로 보는데, 불교에서는 수많은 천사로 옵니다. 크게는 뭐, 경전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말하는 색계, 무색계, 욕계에도 천상이 있어요. 욕계에는 몇 개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나와 있죠. 타화천 뭐라고? 화락천, 보솔천, 야마천, 보리천, 사천왕천. 우리 인간 가장 가까운 세계가 사천왕. 그 절에 가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사천왕문이잖아. 응? 가까운 곳에. 응? 가까운 곳인데 이 사천왕문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우리 인간 세계 모습이 아니니까, 응?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험악하게 만들어놨어. 그려놨어. 근데 또 하나는 험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악한 걸 막아준다. 그러니까 저리 가면 일로왕상이나 팔부중이나 사천왕은 좀 무섭게 하고 있는데 요즘 말하면은 헬스클로 가면 볼 수 있는 육체미 선수의 원형이 거기 있습니다. 일로왕상 같은 경우. 근데 이 사람들이 본래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부처님께서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알려주면은 못 알아듣겠는 거거든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자기가 맨 먼저 스승 삼았던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이 돌아가셨지, 우따라 라마푸따라는 사람도 어제 돌아가셨지, 없는 거야. 그래서 열반에 들려고 혼자 그냥 진리의 세계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사천왕이 이걸 범천 그럽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하늘의 왕, 왕이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동쪽이 적어요? 크죠, 그죠? 서쪽, 남쪽, 북쪽. 요 왕들이 와가지고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이시여 만약에 인간 세계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은 우리들이 알아들은 사람 나올 때까지 법을 받들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원을 세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파괴하거나 어? 불법을 훼손하거나 사찰을 훼손하거나 스님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들이 막겠습니다. 원을 세운 사천왕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리 가면 일주문이란 말이 하나 일자 기둥주자 하나 일 기둥주 기둥이 하나인 줄 알아 두 개 있더라고. 어떻게 가면은 네 개 있는 일주문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문인데 왜 기둥이 하나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데 있습니까? 여섯 개 있는 데 있습니까? 한단 말이지.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요 경계선이란 말인데 경계선인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세속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뜻이 일주문 뜻이에요. 예? 진리의 세계와 진리가 아닌 세계, 소위 말하는 밤과 낮, 너와 나, 부처님과 중생이 여기에 들어와서 깨달으면은 하나가 된다. 뜻이 일주문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앞으로 절에 가면 누구에게 아들, 딸 설명을 해줘야 돼. 왜 기둥이 두 개예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문이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하지 말고. 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예? 정각사에서 배웠으니까 유식하게. 뭐라고? 야,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세속 사람도 진리를 깨달으면은 누가 돼? 부처님이 된단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세계란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 사천왕이 있어. 무섭다. 그러면. 아니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부처님이 보호를, 사천왕이 보호를 해줘. 그러나 마음에 죄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해라. 응? 너를 보호해주는 분이란다. 알았죠? 사천왕. 응? 뭐
동서남북에서 뭐 지증광다,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담운천왕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 수행하고 생각이 맑고 이렇게 부처님 배우려고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 옆에 있는 유혹이나 나쁜 것을 막아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 설명하면은 미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요. 아셨죠? 이해되십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천왕이 그 다음에 천상 올라가면 도리천이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우천인데 많이 들어봐도 약창기에서 그래요. 도리천중 개참품, 그죠? 수미산정 개참품, 이것도 도리천이거든. 야마천 안 나오지만은 도솔촌, 그러면 지장경 설왕곳이기도 하고, 그죠? 도솔촌. 우리나라도 도솔촌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선운사 도솔촌이라 도솔함도 있잖아. 지장보다 계시는데, 거기가 이제 위력보살 계신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천.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도리천에서, 야마천에서, 도솔천에서, 타화천에서 따라할까요? 맨 먼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가운데에서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 보살행에 대한 본문을 어디서? 도리천에서, 야마천에서, 도솔천에서, 타화천에서 보살행을 설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다음에 색계에는 이제 초선천부터 있어가지고 이선 삼선사, 이거는 이제 색계는 형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깊은 선정으로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말합니다. 요 세계는 이제 우리 번뇌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그죠? 무색계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형상도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하나가 되는 세계. 그래서 요 세계를 네 가지가 있으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다음에 비상, 비상. 여기가 합쳐가지고 28개천 그러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21개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멸진정이라는 단계가 또 있어. 그 단계에서 설명하는데 이 단계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 단계라고 말합니다. 멸진정. 모든 게 다 몸과 마음까지도 불타버린 상태. 사실 말하면은 초월한 상태를 말한단 말이지. 사생이란 말은 이제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외에도 금강경에 보면 따라할까?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죠? 그러니까 형생만 있는 세계도 있다. 태어날 때 말이죠. 태어날 때 아까 말한 태로만 태어났나, 알로 태어났나, 물에 태어났나, 또는 변화에 태어났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형상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단 말이지. 우리가 안 봤지만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혜나 인식 능력이 우리하고 부처님 많이 틀리겠지만, 그죠? 형생만 있는 세계, 또 무색은 형색도 없는 세계.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보이세요? 여러분 몸의 세포는 보입니까? 세포 속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는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가 늙어 죽는 경우, 많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바이러스 때문이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만은 수많은 이 공기 중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또 허공계 이 넓은 세계에도 많단 말이죠. 그죠? 심지어는 바닷가, 바다 들어가면 수심이 6,000m, 10,000m 들어가 보는데 10,000m 되면은 빛이 없어요. 차가워요. 압력이 없어. 거기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우주 개발하고 있으니까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뭐 무슨 모양이 있다 그런 말도 하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보면은 부처님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 기원전 500, 600년경에 그죠?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다 알았다 할 정도니까 얼만큼 대단한 분인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을 이끌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주고 하니까 도사. 도자는 따라할까? 이끌도. 보사. 그죠?
길도가 아니라 이끌도자, 어? 지도자도 도자, 스승, 이끌어주는 삼계의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스승, 누구야? 부처님. 사생자부, 사생은 나와 있는 태난습화, 모든 생명, 만생명의 생명들을 어디로? 있으면 있는 대로,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차별하자,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중생들 어디로? 깨달음 세계로 안내하시는 분, 자비로운 아버지, 그래서 자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 쓰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지, 그죠? 사실은 우리가 먼저 썼는데, 당시 특허 등록해서 우리가 이거 해놨으면 로얄티 받는, 교회로도 로얄티 받는 건데 내가 그때 깜빡 잊고 못 해놔서 못 받고 있지만은, 그죠? 아버지가 먼저 나왔잖아, 우리가. 그리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면 이제 서양 그 학자들이 이제 우스갯소 말합니다. 온기를 빚은 사람이다. 온기장수 같아요? 진흙이나 도자기 흙 가지고 반죽해서 뭐 만들어? 도자기 만들잖아. 항아리 만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며.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 19세기, 20세기 오면서는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온기쟁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기 빚는 사람이라며. 예? 그래가지고는 지가 써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고 벌준다며. 그래서 교회에서는 벌 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뭐 재앙이 온다, 뭐 어쩐다 어쩐다, 벌 준다 말 다 동시에 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창조주가 하나님이 죄를 벌을 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데모 많이 하면 어때? 요즘에 경찰들을 더 풀어놓고 군인들을 더 풀어놓고 단속한단 말이지. 그런 억압 정치가 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중세시대의 서양 사람들의 모습이었어. 응? 부처님께서는 자유평등. 네? 누구에게나 살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누구나 해탈 열반. 자유로운 사람 될 수, 자유인. 자유인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누가? 부처님이란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있는 그대로. 잘생겼으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다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어떻게 부처님이 되도록 인도해주는 분이다. 이게 삼계도사 사생자부. 박수 한번 안 쳐. 그죠?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너네 하나님 옹기장서로 옹기장이라며. 예? 그래서 마음에 안 깨뜨려 버린 다음에. 부처님은 안 그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다 허용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뭐처럼 마치 바다처럼 다 아픈 사람은 돌봐주고 나름대로 안내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님 세계, 깨달음 세계 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면은,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다? 부처주는 분이다. 보살님 어떤 분이다? 보살펴주는 분이다. 멋지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